그럼 이번에는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시험을 보고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죠, 아직은 12월이니까 올해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당당하게 1등 수석으로 합격하신 여러분의 선배이신 박수희 손해사정사를 모셔서요, 박수희 손해사정사가 어떻게 공부해서 수석까지 하게 됐는지 여러분께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신체 손해사정사에 합격한 박수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돼서 지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거는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제가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이번 2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8월까지 대략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서 동차로 합격을 했고요. 2월부터는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서브 노트를 작성했고, 3월에는 1차를 평일에 강의를 듣고, 주말에는 2차 선행 문제 풀이방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4월부터는 이제 1차에 올인을 했고, 5월, 6월에는 주말에는 이제 학원으로 올라와서 이제 2차 문제 풀이를 듣고, 평일에는 주말에 들었던 거를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월에는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각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잘 맞는 방법이나 이제 편한 방법을 사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 직접 쓰는 것보다는 이제 눈으로 많이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재미있었던 과목은 계약법이었는데, 계약법은 상법과 판례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상법에 이제 판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중점으로 공부하면서, 상법은 이제 프린터를 해서 읽고 다녔고, 이제 앱으로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이제 수시로 읽어보았습니다.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읽었고,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도 광범위하지만 이제 계산문제가 이제 제일 어려웠습니다. 계산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문제 풀이 과정을 중점으로 공부를 했었고, 보험업법은 휘발성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조문을 외우기보다는 이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오답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2차 과목인데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학이론은 인체 해부 구조학을 좀 알고 있으면 공부하시기 편하실 건데, 저는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상해 파트만 작성했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는 컬러 사진으로 보게 되면 이해하기도 쉬우시고, 글보다 흑백보다는 더 나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 교재 외에 의학 전문 서적을 좀 활용했는데, 예를 들어 뭐 해부 생리학이라든지 이제 강원사 국가고시 문제집을 통해서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기본 교재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도 한 번씩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응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었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이제 강사님들 거를 다 구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서브노트를 작성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책임 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흔히 접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접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김강준 강사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기초부터 다져주셔서 잘 따라갈 수 있었고, 지금 보면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이거를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이제 책에 있는 것만큼 다 외우자는 생각으로 이제 책에 있는 건 다 독하였고, 그 외에도 의무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도까지 외우면서 이제 암기를 했습니다. 근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보시면 근로기준법, 산재법, 산업법에 따라서 구분해서 해당 법률에 이제 적용되는 근로자가 어떤 특약에 부과되고 그 특약에 따라 달라진 차이점을 중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책임 근제에서 사실 계산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공식에서 틀리거나 공식을 빼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강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표를 그려놓고 그 표 밑에 공식을 다 적어놓고 답안지를 옮겨 적었습니다. 옮겨 적으실 때 과정에서 이제 실수만 없으면 공식까지만 맞으면 어느 정도 점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고, 계산 문제 풀면서 이제 계산 문제 중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시간을 좀 단축하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책임근제랑 이제 자동차 보험 개선 문제 풀 때 사실은 혼동이 많이 있어서 책임근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식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제3보험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재미있게 공부했던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용훈 강사님 재미있게 해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일하면서 많이 접해봐서 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차라서 이제 표준 약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시로 읽어보았었는데 이제 동차라고 해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약관보다는 표준 약관이 제일 기초가 돼서 이제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읽어보았고요. 특별 약관 같은 경우에 이제 책에 나온 걸 위주로 기출 문제 빼고는 주요 사항은 다 암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 분류표는 이제 많은 학교 후기에도 올려주실 건데 이제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외우시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판정 기준을 읽으시면서 이제 보시면서 이해가 되시면 지급률을 외우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손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했었고 실손에서 보면 이제 금액은 간단한데 함정에 빠지기 쉬운 곳이 많아서 저는 강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필요 없는 부분, 면책 부분은 미리 그어놓고 문제를 풀었었고 실손별로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파트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제 실손의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실손인지를 한번 보고 그 실손에 대한 특징점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제3보험이 암기가 가장 많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암기에선 잘 안 외워지니까 이제 자신만의 암기 방법이 필요한데요. 암기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문자 따기, 뭐 앞글자 따기, 뭐 이야기 만들기 다양하게 있으신데 이제 편하신 걸로 선택하셔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를 이제 외워야 되는 개수를 먼저 외우고 그 안에 있는 순서대로 외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자동차 보험은 제가 공부를 제일 가장 많이 한 과목이었는데 이제 기본 강의를 여러 번 들으면서 개념을 잡았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어려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제 기본서를 매일 정독했었는데 사실 자동차 보험이 정확하게 답이 떨어지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주관대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강사님의 말씀대로 이제 기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본 교재를 매일 정독하였습니다. 저는 기본 교재 자체가 조금 얇고 유학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기본 교재 자체가 서브노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사례 문제가 꼭 나오는데 그 사례 문제 볼 때는 저는 박서영 강사님이 저 담보 유학표 가지고 도표를 그리면 이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걸 딱히 믿지는 않았는데 이제 실제로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다 보면 이제 강사님을 믿고 계속 풀어보시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아 하는 순간 이제 자동차 보험을 이제 사례 문제는 이제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암기 유학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강사님 답안에서 나오는 답안지랑 이제 제가 기초 개념을 조금 요약해서 따로 만들어서 코팅해서 들고 다녔었는데 저거 요약본 자체가 이제 사례 문제 답안지를 쓰실 때 저거를 목차를 잡으시고 저 내용을 써주시고 이제 사례 문제에 따라 달라질 때마다 추가된 내용만 기재하면 돼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직전, 시험 직전에도 저걸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았던 공부 방법입니다.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한번 작성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브노트를 정리하시면서도 이제 책을 한번 더 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한 번 더 정리된 개념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좀 더 잘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실 때 이제 책을 다 못 들고 다니시니까 서브노트를 들고 다니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약술노트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술 같은 경우는 사실 외운 만큼 쓰시고 쓰신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약술은 정리하셔가지고 들고 다니시면서 외우시고 저는 이제 교수님들이 찝어주시는 위주로만 이제 약술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강사님들이 이제 다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건데 저도 이제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는 제가 글씨가 조금 악필이다 보니까 제가 숫자를 적을 때 강사님들이 한 번씩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조금 느려서도 한번 적어놓고 옆에 요약해서 한번 적어놔서 실수를 조금 보완하고자 했고 그리고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한두 주씩 젖고 띄우고 젖고 띄우고 하시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적으실 때 혹시나 이제 제가 봤을 때 쟁점이 되거나 논점이 되거나 이제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밑에 별표를 달아가지고 이제 그에 대한 이유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분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해야지 그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설명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더노트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매번 틀리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헷갈리는 문제도 있고 제가 머릿속으로 정리되지 않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시고 문제 제일 앞장에 백지에다가 한번 제가 헷갈리는 내용과 등 한번 적어보시면서 한번 더 머릿속을 정리해 주시면 기억이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다 강조해 주신 다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꼭 다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다독하던 습관이 이해력을 높이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건 끝이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무자 실제 실무자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병원 경영학과 출신이어가지고 이번 2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저는 처음으로 비전공자인데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하루에 했던 시간? 대략적으로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12시간인데 짧게는 3시간, 4시간, 길게는 20시간 정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쉬는 시간을 한 대도 줬습니다. 이게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슬럼프도 빨리 찾아오고 많이 지치기 때문에 하루는 꼭 쉬시면서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학원으로 보내주시면 충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박수희 소련사정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